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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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여자는 이 검은색 프레임이죠? 43mm, 43mm, 그리고 8BB에다가 드로바버 135mm짜리고요. 자, 배터리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내장형이죠? 원래 20인치도 생산을 했는데 20인치가 더 이상 나오질 않네요. 제일 먼저 이 황금 헤드셋을 조립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버니어스 캘리퍼스로 측정을 합니다. 측면을 측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43.4mm 나왔습니다. 보이나? 자,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순서대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헤드셋을 조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망치를 이용한 방법과 자, 보시는 것처럼 압착이 잘 됐습니다. 아, 이 크라운 레이스 보시죠? 크라운 레이스를 여기 튜브에 끼워줍니다. 베어링 하나를 이 컵 안에 끼워줍니다.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야. 크라운 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엔 이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점을 타격을 하시면은 이 리벤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복수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때려줍니다. 맞죠? 평평해집니다. 어차피 더 삐뚤어지지 않게 잘 봐주시면서 골고루 해바라기가 잘 들어갔죠? 황금 스템입니다. 블랙하고 골드 조합이죠? 그냥 스템을 끼니까 잘 길이가 모자르죠? 그래서 스페이서를 좀 끼워주겠습니다. 스페이서를 이렇게 끼워서 쌓아줍니다. 예, 딱 맞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헤드셋 캡을 조립을 합니다. 이 해바라기의 역할이 샥이 안 빠지도록 딱 압축시켜주는 거야, 압축. 네, 그래서 밥상에 필요한 물건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부품이 왔고요. 조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 돌아가는지 일단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프로틀 커넥터를 끼웁니다. 프로틀 단자를 끼웠고요. 네, 계기판 끼울게요. 검은색 연결하고요. 다음 포지티브 연결합니다. 자, 보통 여기 불꽃이 살짝 튈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안 튀네? 됐죠?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자, 됐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인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철 켜졌습니다. 자, 계기판에 들어왔고요. 예, 모터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자, 일단 모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걸려요. 자, 이제 모터를 끼울게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을 끼웁니다.
있습니다. 나눌러 내려요. 자, 그 다음에 이 랑리는 띄웁니다. 이제 동봉된 렌치를 줬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이것도 좋지만 좀 불편해서 일단은 이걸 더 선호합니다. 오케이, 이나파. 랑리 두 번째. 됐습니다. The driver's side right. 자, 드라이브 사이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레프트가 있어요. 그렇죠? 넌 드라이브 사이드 레프트를 사용합니다. 피싱 볼트를 사용합니다. 강하게 조여줍니다. 됐고요. 네, 이게 일반 순정 체인링입니다. 무쇠로 되어 있어요. 튼튼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플라스틱 아우터 커버가 너무 잘 깨져요. 그래서 별로 네, 사용 빈도는 알루미늄으로서는 좀 가볍죠? 가볍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이뻐요. 그리고 체인링이 그 체인 이탈 방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요. 아,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설치하면 이렇게 닫을 수도 있겠네. 잠깐만요. 아, 닫네요. 티수는 27.5cm라 그냥 45 티를 했습니다. 큰 이빨은 아니에요. 예전에 사용하던 건 미니볼을 써서 52티인가 54티인가 그랬습니다. 엄청 크죠? 작은 겁니다. 아, 코팅지를 벗기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크랭크 설치합니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오늘 프론트 허브 휠 빌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림이 필요하고요. 허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포크, 그 다음에 스포크 런치, 그리고 얘는 림돌이라고 그러죠? 예, 휠 트루잉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싱 툴도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QR도 같이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황금 링과 황금 허브를 사용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아, 그래도 오늘 해볼 거는 스포크 길이 측정을 할 거예요. 허브 길이를 알아야지 정확한 스포크 길이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 ERD, 이 거리도 같이 재볼 겁니다. 길이는 9mm입니다. 몰래서. 혼자 몰래. 자, 전체 길이는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요. 자, 허브의 끝부분하고 이 플레인지라고 그러거든요. 플레인지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고 측정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29mm죠? 29mm 맞죠? 쉽죠? 반대쪽도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인지 여기 사이 거리 16.16mm 그렇죠? 자, 리어 허버도 똑같습니다. 자, 테이블에 이렇게 볼트 끝을 잡아주시고 다시 5mm죠? 인정하십니까? 네. 자, 또 이쪽 반대편도 플레인지 사이 거리 측정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봐야 되네. 32mm 드롭 아웃 사이를 거리를 측정합니다. 136이죠? 그냥 130, 표준대로 135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1mm 오차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휠 트루잉에 필요한 길이 측정이 끝났습니다. 이펙시티브 림 디미터 ERD. 자, 이 두께를 재야 되는데요. 니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끼워주고요. 니플을요. 그 다음에 끼워보고요.
뺍니다. 리프를. 예, 됐습니다. 4.5mm가 되겠죠? 예, 4.5mm 맞아요. 중력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255 맞아요? 나중에 확대를 해봐야 되거든요. 스코프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 안쪽부터 끼워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하나 끼웠죠? 한 칸 단위로 띄엄띄엄 끼워놨습니다. 한 개씩 합니다. 밸브 구멍하고 제일 가까운 스포크에 먼저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끼워놓고요.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니프를 살짝 조여줍니다. 됐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이렇게 끼워줍니다. 또 세 칸 띄어서 살짝 끼워놨습니다. 됐죠? 하나, 둘, 셋. 짠. 됐죠? 하나, 둘, 셋. 자, 네 칸째. 허브모터도 똑같아요. 줄일 방법은. 자, 얼추. 자리를 잡았죠? 네, 튜브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에 있는 구멍에 끼워줍니다. 안쪽부터. 후반을 끼웠으니까 바로 이 옆자리에 끼워줍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 왼쪽으로 끼우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쪽이죠? 됐죠? 이렇게 해서 또 한 칸 띄우고 왼쪽. 됐습니다. 또 돌려서 끼우고 1, 2, 3, 4, 5, 6, 7, 8, 9. 자, 구독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음은 100만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됐습니다. 1, 2, 3, 4, 5, 6, 7, 8, 9. 됐습니다. 자, 됐죠? 자, 1단계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튜브가, 자, 여기에 밸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밸브가 걸리겠죠? 이 스포크에. 그러니까 밸브가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허브를 이쪽으로 돌려 비틀어줍니다. 이게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크로스 개수가 결정이 돼요. 일단 3 스포크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3 스포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비틀어주시면 돼요. 비틀렸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조립을 합니다. 자, 이번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고요. 들어왔고, 적당히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포크를 끼워줘요. 그렇죠? 끼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이 마지막 라인에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크로스를 엮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쪽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어서 크로스 X되게 설치를 해줍니다. 옆은 스포크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둬요. 그 다음에 살짝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살짝 끼워주시고 아주 살짝만 끼우면 됩니다. 빠지락 말락 해주시고요. 자, 가장 이쪽 끝쪽 있죠? 끝쪽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됐죠? 돌려서 끼워주면 됩니다. 3, 4, 5, 6, 7, 8, 9. 됐죠? 9번. 자,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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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한쪽 면부터 계속 조립을 해나갈게요. 바깥쪽에서 안쪽입니다.
그냥 위로 올라갔고요. 위로 올라탔고, 위로 올라탔고, 위로 올라탔고, 위로 올라탔고, 위로 올라탔고, 예. 예, 그래서 반쪽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반쪽이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바깥쪽에서도 안으로 들어와서 줄이면 됩니다. 빈칸에 끼워주면 돼요, 꺾어서. 마지막은 쉽습니다. 자, 휠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장량만 올려주면 되겠죠? 15mm 크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걸 사용합니다. 잘 끼워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니플이 있는데요, 나사선이 있어요. 지금 나사선에서 1mm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1mm 정도만 남기고 다 조여줄 거예요. 니플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주세요. 1mm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놓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 림 테이프로 한 바퀴 기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씩 계속 돌립니다. 자, 일단 장력 체크를 좀 하고요. 막 지나치게 헐렁하다 싶은 건 없네요. 자, 됐습니다. 자, 휠이 이쪽으로 쏠려 있죠? 스포크 이쪽을 조여서 당겨줘야 돼요, 이쪽으로. 논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밸런스로 림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반 바퀴씩 기본적으로 장력을 올려서 조립을 합니다. 장력을 올려도 안 되면은 반대쪽을 좀 풀어줘 보는 거예요. 자, 완벽하진 않지만 대강은 맞췄고요. 일부러 완벽히 센터를 안 맞췄어요. 왜냐면 상하장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위아래 단차입니다. 위아래로 이제 펄럭인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줍니다. 림 상하 정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기가 소리가 나죠? 이 부분이 스포크가 긴 거예요. 그래서 조여서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쪽 두 개를 조이면은 이쪽으로 림이 당겨집니다. 네, 됐습니다. 상하 단차 잡았고요. 이제 다시 좌우입니다. 닿는 부분을 제거해야겠죠? 자, 먼저 큐어를 분리합니다. 자, 이게 뒷심줄이고요. 자, 이렇게 일부러 분리를 해서 트링이 잘 됐나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끼워주고, 끼웠죠? 끼웠고, 자, 보시면은 여기 단차가 없죠? 단차가 없게 됐습니다. 자, 반대쪽에 올려볼게요. 단차가 없네? 이럴 수가. 다시 해볼게요. 제쪽 됐습니다. 됐죠? 단차 없어요. 여기 아래쪽에. 반대로 이렇게 뒤집을게요. 단차가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아, 있네. 있죠? 자, 단차가 보시면은 여기가 1mm 정도 떠있죠? 아, 2mm 정도 떠있습니다. 2mm 떠있으면은 이쪽으로 1mm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2mm가 떠있어요. 이렇게 1mm만 이쪽으로 보냅니다. 자, 1mm로 이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1mm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쪽을 살짝 벌려줍니다. 여기가 1mm가 됐죠? 여기 살짝 다들락말락하게 이쪽 니플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제 반바퀴씩 돌립니다. 네, 상하 좌우 다 오차 범위 아닙니다. 닿거나 소리 나는 부분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장력을 올려줄게요. 다른 자전거를 비교하면 좋습니다. 보니까 뭐 장력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반바퀴씩이에요. 반바퀴씩 보여준다 하나씩. 됐습니다. 휠트릭이 끝났어요. 퍼펙트 합니다. 뭐 소리 안 나죠? 자, 상하나 위아래는 잡았고 좌우도 이제 소리 안 납니다. 디싱도 완벽해요. 자, 디싱도 한번 대볼. 디싱 단차 없고요. 반대편에도 디싱 키토를 대봅니다. 예, 빠지거나 하지 않죠? 단차 없습니다. 좌우도 맞았어요. 센터도. 디싱도 완벽합니다. 네, 이상 그럼 로드온이었습니다. 자, 림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래야지 홀로 타이어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펑크가 나지 않아요. 자, 튜브 밸브가 지나갈 수 있도록 림테이프 위치를 잘 조정합니다. 자, 타이어는 회전 방향에 맞춰서 한쪽 비드만 먼저 끼웁니다. 넣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한쪽에 걸쳐졌죠? 자, 여기 튜브가 있고요. 바람을 10%만 채워놓겠습니다. 바람을 밸브부터 끼워놨습니다. 됐어요. 자, 밸브가 튀어나왔고요. 주걱을 이용해서
별바 끝까지 나와야 돼요. 됐습니다. 별바 끝까지 나왔죠? 이게 별바가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리허설 조립이 끝났습니다. 쉽죠?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실패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해보면은 감이 옵니다. 우리 건버스터에 쓸 겁니다. 그래서 밸브 홀이 있습니다. 밸브 홀을 기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띄워주고요. 자, 한 칸 띄워서 띄우고 또 한 칸 띄워서 띄우고 띄우고 또 한 칸 띄워서 띄우고 또 한 칸 띄워서 띄웁니다. 이렇게 자, 또 한 칸 띄워서 띄우고 한 칸을 띄워서 띄웁니다. 귀엽죠? 다음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칸째 이렇게 뽑아줘요. 그렇죠? 이렇게 감아주시고 또 하나, 둘, 세 칸째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 또 다음 하나, 둘, 셋, 네 칸 끼워줍니다. 자, 또 하나, 둘, 셋, 네 칸째 끼워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칸째 끼워주고요. 자, 또 하나, 둘, 셋, 네 칸째 끼워줍니다. 또, 자, 하나, 둘, 셋, 네 칸째 끼워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기본이 됐고요.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이쪽에 있으니까 바로 이쪽 면에 있는 구멍이 이쪽에 가까운 쪽이 있어요. 이쪽에 또 끼워줬습니다. 자, 이쪽에 있죠? 넣었을 때 바로 이쪽에 있는 구멍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끼워주고요. 한 칸씩 구멍을 띄워놓습니다. 네, 됐습니다. 일단 패턴 1이 끝났어요. 패턴 1이 끝났고요. 자, 이제 이걸 돌려야 되는데요. 나 이걸 비틀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비틀었어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거 튜브 끼울 때 밸브가 닿지 않겠죠? 만약에 이걸 반대로 비틀었다. 반대로 비틀면 어떻게 됐어요? 튜브 밸브가 스포크에 닿겠죠? 밸브 구멍에. 자, 보세요. 그렇죠? 그럼 바람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끼우시고 넣고
이렇게 하시고 원, 투 이렇게 꺾어서 원, 투, 쓰리 여기 크로스 되게. 자, 이 두 개는 아래로 지나갔지만 이게 한 개는 바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는 그게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스포크에 띄워줍니다. 이쪽이요. 자, 이렇게 스포크를 하나 더 준비를 합니다. 스포크를 하나 더 준비하시고요. 자, 이곳에 이렇게 끼워줘요. 살짝만. 됐죠? 자, 이것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서 끼웠죠? 끼워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예, 물었어요. 여기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X자가 되게, 크로스가 붙여지게.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조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려요. 전체 다 이상 없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조이기만 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작용을 줘서. 자, 스포크는 좀 여유있게 사주세요. 부러졌을 때 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주세요. 1mm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프를 조여놓습니다. 끼웁니다. 드릴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봅니다. 논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이미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워 밸런스로 림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좌우 정렬부터 1mm 정도 오차 범위로 잡아주세요. 보시면 이 아래쪽이 닿죠? 자, 이게 아래쪽에서 닿고 있습니다. 이쪽 좌우는 닿지 않아요. 자, 좌우 정렬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하 정렬을 잡습니다. 림 상하 정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상하 맞췄으면 좌우 한 번 더 잡아줘요. 정밀하게. 여기서 좀 더 닿네.
됐어요? 체크해볼게요. 이쪽 우리. 네, 됐습니다. 휠빌딩이 후회하게 끝났습니다. 휠을 분리하겠습니다. 자, 뺐고요. 네, 27.5cm 림테이프입니다. 자, 림테이프가 잘 설치가 됐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넣어줍니다. 다음 튜브를 끼웁니다. 됐습니다. 이제 잘 채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앞휠이 완성됐습니다. 다 미스트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네거티브부터 연결할게요. 하나씩 갑니다. 자, 네거티브 검은색 연결하고요. 다음 포지티브 연결합니다. 자, 보통 여기 불꽃이 살짝 튈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안 튀네? 됐죠?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자, 됐죠? 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인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착 켜졌습니다. 자, 계기판에 들어왔고요. 5단, 4단, 3단, 2단, 1단. 잘 인식합니다. 자석도 해볼까요? 자, 자석을 한번 이동시켜볼게요. 25kg로 나와요, 그쵸? 안 들어가네요.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걸려요. 타격을 하겠습니다. 아, 와셔 왔네요. 밥상용 페이스터입니다. 모터 여기 닫아서 위에. 그쵸?
그래서 여기 간격이 생기죠? 여기 간격. 됐습니다. 네, 브라켓을 띄웁니다. 모터를 들어 올려주고 됐습니다. 안 흘러내려요. 그 다음에 이 락링을 끼웁니다. 됐고요. 됐어요. 아, 타이트하게 됩니다. 락링 두 번째. 됐습니다. 훌륭해요. 넌 드라이브 사이드 랩트를 사용합니다. 뱅컴 싱너트입니다. 볼트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조여줍니다. 됐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평 라인이 나와야 돼요. 보셨을 때 화방 그리스를 준비합니다. 센터 정렬을 해주고요. 와, 금세 이쁘네. 이거? 이거? 안으로 넣어야겠어요. 썸 스로틀입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빼고 자, 최근에 나온 스위치인데요. 라이트와 혼이 있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네요. 띄워줍니다. 핸드폰 케이블 띄워줍니다. 됐죠? 네, USB 차저고요. 이것도 설치를 해줄 거예요. 끼워줬고요. 이 위에도 달아도 좋은데 스위치가 안 예쁘잖아요. 스위치가 안 예쁘니까 밑으로 달 거예요. 여기다. 이것 여기서 해볼게요. 자, 깎아냈으니 설치가 되겠죠?
자, 이걸 분리합니다. 선이 짧은 것도 있고요.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은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풀어주고요. 그렇죠? 다음 이쪽도 뺐죠? 됐습니다. 뽑았고요. 고쳐주고 이쪽도 뽑겠습니다. 오, 예. 됐고요. 자, 이쪽에 옮겨 끼울게요. 옮겨 끼워주시고 자, 꼭 눌러주시면서 됐고요. 자, 다시 더스트 캡을 끼워줍니다. 와, 빡빡하네요. 됐고요.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새는 부분이 있는지 잘 보시고 없으면은 훌륭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브레이크 캡을 라인이 고정이 됐어요. 적당한 케이블 길이를 잘라줍니다. 자, 이 엔드 캡을 사용해서 끼워줍니다. 자,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 부분에 끼워주게 됩니다. 됐죠? 자, 드레일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서 됐고요. 자, 여기서 내립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드레일러 모델마다 다르지만은 이 라인의 곡선이 이렇게 해서요. 여기 들어갔을 때 자, 이런 타입, 옛날 구형 방식 때는 이런 커브 라인이 나는 게 좋습니다. 자, 변속에 케이블, 엔드 케이블 끼워줍니다. 자, 변속 케이블, 이너 케이블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자, 자, 배럴은 소개하셔주시고. 자, 여기 걸어서 볼트에. 됐고요. 선을 짧게 당겨서 조금 늘려줍니다. 늘어났죠, 선이? 헐렁헐렁해졌죠? 자, 늘어난 것만큼 다시 당길게요. 됐어요? 좋을 때 이렇게 드레일러를 잡고 줍니다. 됐어요. 자, 케이블 엔드 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일단 로틱 해야 하잖아. 굿. 자. 네, 이게 일반 순정 체인링입니다. 무쇠로 되어 있어요. 튼튼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플라스틱 아우터 커버가 너무 잘 깨져요. 알루미늄으로서 좀 가볍죠? 가볍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이뻐요. 그리고 체인링이 체인 이탈 방지도 가능합니다. 자, 체인링 결합이 됐고요. 티수는 27.5cm라 그냥 45 트레스입니다. 큰 이빨은 아니에요. 있어요. 다음 크랭크 설치합니다.
5mm 케이블 타입을 준비하고요. 포토 센서를 준비합니다. 여기 볼트, 빠짐바지 볼트를 끼워줍니다. 자석 센서 고정을 할게요. 이거 찌면 좋겠어요. 이것하고 사이의 간격이 1mm면 됩니다. 이제 케이블 타입을 자릅니다. 됐습니다. 자, 모터 스피드 센서 케이블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라이트 케이블인데요. 너무 길어요. 적당한 선 길이. 자, 잘랐고요. 와이어 스테이플을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USB 단자인데요. 선이 너무 짧네요. 얘는 연장 작업을 해줘야겠어요.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잘라야겠다. 뽑아주시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USB 케이블이고요. 선 길이 연장하기로 했죠? 자, 먼저 이 수축 튜브를 연장할 케이블에 끼웁니다. 끼웠고요. 자, 색상별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수축 튜브를 밀어 올려줍니다. 이쪽으로 됐죠? 자, 보여줍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 부드러운 것은 JST 단자입니다. 그리고 커넥터 단자들 필요하고요. 끊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혹은 잘라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단자 압착기를 사용해서 압착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 클램프 안에 끼워줍니다. 일단 위치를 받쳐주시고요. 이렇게 케이블을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두 마디가 있죠. 한 마디, 두 마디가 있죠. 이쯤에서 찌푸러지게 합니다. 홀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당겨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당겨서 안 빠지죠? 됐습니다. 단자가 하나 완성됐죠? 사색선은 이 스위치 선입니다. 저게 도톰보드 테스트에 두고요. 흑색하고 파란색입니다. 자, 나죠?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자,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크락션입니다. 자, 이렇게요. 빨간색하고 흑색하고 통합을 해줄게요. 여기는 묶어줘도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배선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말로는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준비를 합니다. 자, 안전장치로 이렇게 해놨고요. 쫓아갈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됐어요. 연결됐고요. 자, 라이트 스위치. 잘 됐고요. 자, 크락션 잘 되고요. 자, 다음 USB. USB 충전이고요. 야, USB도 잘 들어오죠? 자, USB 전원 꺼졌어요. USB 파워 들어왔어요. 네, 전장계 배선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열어줍니다. 됐고요.
아까 작업했던 빈도는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두 개, 한 칸은 비워두고 마이너스. 플럭스도 발라줍니다. 발라주고요. 이렇게 잘 말아서. 자, 플럭스 쓰니까 훨씬 잘 붙죠? 플럭스 써야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저기 가져갈 겁니다. 네, 이제 다시 가져왔고요. 자, 색깔별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충전 케이블. 이쪽 전장에 넣어주고요. 잘 됐어요. 떨어집니다. 됐고요. 이렇게. 자. 됐죠? 됐습니다. 끼우면 되겠죠? 됐습니다. 끼웠고요. 모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용 전선이거든요. 노란색은 너무 밝아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마치 굴러가다 녹았네요. 네, 여기 방수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쪽이죠? 채워줍니다. 이제 6V 시킵니다. 이쪽이 플러스네요. 이게 팟빵입니다. 팟빵. 팟빵.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줄게요. 넣었구요. 넣었습니다. 라이트 온. 네. 난리가 나네요. 보관 전압에서 충전을 했는데요. 아, 10A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배터리 완전 상태 좋습니다. 보인 걸 펴줬고요. 자, 우리 건버스터. 자, 예, 아까 작업한 선이고요. 자, 여기를 중간을 벌려주고요. 이쪽도 중간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됐죠? 압이 충분히 흡수가 됐어요. 예. 훌륭합니다. 네, 자, 이것은 이렇게 급속 충전 단자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별것 아니지만 중요한 튜닝이 있습니다. 밸브캡입니다. 자, 금간지. 자, 이거 설 끼워줍니다. 이건 벨크로 타입이다. 티까지죠? 2cm 정도입니다. 적당히 잘라줍니다. 블루건이 준비됐고요. 네, 지금 이제 깎고 조이고 이렇게 하면 체인지 안 빠져요. 됐고요. 다음 준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네, 체인 이탈 방지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타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아요. 처음 좀 다르면서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가 다 다를 경우에는, 근데 이게 아, 2만 키로 갑니다. 왜냐면 이게 큰 기어를, 이 대기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지 않아요. 잠깐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 키로까지 이게 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설령 다 달았다고 하더라도 다 달면은 여기 조금 잘라내고요. 플레이트를 새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네, 이제 체인 이탈 방지장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자전거는 끝났습니다. 아, 훌륭하네.